이름도 아주 예뻐요. 은주라는 이름으로 예,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도 많이 하는 가수라고 하네요. 사랑하나봐라는 노래를 불렀고요. 요즘에 또 새로운 노래를 준비해서 여러분께 또 인사를 드린다고 하네요. 자, 헌칠 않게 시원한 노래를 불러드리는 가수 은주의 무대를 먼저 준비했습니다. 은주 씨 나오세요. 노래할 때가 제일 행복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네 안타까운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이 무대를 통해서 어르신들 잠시나마 즐겁고 스트레스 확 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제 이름은 가수 은주입니다.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우리 천장님도 오랜만에 뵙네요. 천장님도 반갑습니다. 두 번째 곡, 한 남자, 한 여자 보내드리겠습니다.
하시니까 이 시간만큼 손뼉을 세게 치시면서 스트레스를 확 날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십시오. 다음은 제가 첫 번째라 그 메들리를 안 하려고 했는데 분위기상 좀 첫 번째가 참 어려워요 사실. 왜냐하면 분위기를 좀 띄우고 들어가야 다음 우리 선배님들이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메들리를 하나 했습니다. 다 아시는 곡이니까 같이 따라하시면서 박수 많이 치시면서 몸도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함께 하실 거죠?